자, 오늘은 인천 서구 왕길동에 나왔습니다. 자, 이 현장은 한계동 8세대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 현장이 오픈하기 전에 저희 하마TV 구독자분이 한 분이 벌써 계약을 하신 현장입니다. 이 집이 초역세권이에요. 검단 사거리까지 도보로 2분 거리. 상당히 가깝고요. 주변에 인프라 상당히 훌륭합니다. 자, 오늘 보실 집 같은 경우에는 방 3개에다가 화장실 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격이 상당히 괜찮아서 이 집을 찍는 거예요. 저번에 찍을래다 못 찍었거든요. 자, 가격대가 우선은 2억 후반. 상당히 가격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입주금 상당히 좋습니다. 생애 최초 무입주 가능하고요. 그리고 1주택이 있으셔도 입주금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실내 인테리어 상당히 괜찮게 해놨거든요. 실내 궁금하시죠? 저랑 같이 집 보러 가시죠. 1년에 1200개 집 소개. 하우스마트 하마TV. 검단 사거리역 초역세권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3룸 현장입니다. 자, 분양가가 2억 후반. 이건 진짜 큰 거예요.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그 가격 대비해갖고 가성비가 좋은 현장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신발장 4칸. 자, 띄움 시공 들어가 있고요. 2억 후반에 4칸이에요. 예. 네. 그리고 뒤쪽에 일괄소등 버튼이 있고요. 일괄소등 버튼. 지금 중문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들어오면은 바로 옆쪽에 여기 메인 욕실, 그리고 여기가 제일 작은 방 있는데 욕실부터 한번 볼게요. 네. 자, 제일 가성비 높은 현장이니까는 가격대가 우선 3억이 안 넘잖아요. 사이즈는 일반적인 딱 메인 욕실 크기. 막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정확히 딱 일반적인 크기고요. 그리고 해바라기랑 다 되어 있고 세면대 변기 뭐 이런 거는 다 기본이고 이런 타일 같은 거를 좀 큰 타일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진짜 커요. 네, 그래가지고 욕실 느낌이 되게 모던한 느낌이야. 그리고 되게 심플해, 느낌 자체가. 자,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면 여기가 제일 작은 방이에요. 자, 사이즈는 2m40에 2m50. 전형적인 3번방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좀 지금 흐리고 지금 늦은 시간에 왔어요. 그래서 해가 들어오는 게 지금 보이지 않는데 우선 향은 남동향이에요. 네. 3번방 봤고요. 바로 거실, 주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거실부터 보면요. 앞에가 막혀있지가 않습니다. 초역세권인데도 불구하고 막히는 게 없다는 게 또 이 집의 또 장점이에요. 자, 사이즈는 여기가 3m40. 일반적인 그냥 소파에다가 TV 딱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되게 좋은 게 네. 여기가 초역세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인천 중에서 검단이 인프라 네. 좋기도 유명한데 네. 전 도심 속에 사는데 네. 저 거실 조망 뭐야? 뿌듯한 거? 이것도 되게 신기한 여기, 것 같아요. 여기 뒤에 산이 있어요. 뒷산? 네, 뒷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산은 아니고 뒷산이 있는데 여기 좀만 앞에 가시면은 이제 좀 조그맣게 산책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여기 안쪽에 있는 여기 안방 볼게요. 안방은 사이즈가 자, 이쪽 면이 2m90. 오. 자, 그리고 이쪽 면이 3m40. 조금 길게 나온 거고요. 네. 분양가가 3억이 약간 안 되잖아요. 네. 2억 후반이잖아요. 네. 근데 이 크기에 이 바로 위에 현장이 있거든요. 마감도 이거보다 안 좋아요, 솔직히 해서. 네. 근데 거기가 3억 중반이 약간 안 돼요. 가격 대비하고 이 집이 진짜 엄청 괜찮긴 해요. 그리고 여기 너무 가까운 게 장점, 진짜. 자, 안방 옆에 있는 욕실 한번 볼게요. 안방 욕실이 길다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쪽 면이 이렇게 깎여갖고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코너로 몰리는 이 느낌. 난 너무 좋아. 어릴 때부터 내가 코너에 몰리는 걸 좋아했어. 그래서 3억이 안 되는 거야. 아, 그렇지. 2억 후반대인데도 불구하고 욕실 자체가 괜찮아요. 길다란 구조고, 그리고 샤워하시기에 충분한 공간 나와요. 안방 욕실 이렇게 꺾여 있어도 길다는 게 어딥니까? 그렇죠. 그리고 세면대랑 변기 뭐 이런 거. 기본적인 거니까 이런 거 네. 말씀 안 드릴게요. 주방 보면은 주방은 기역자 스타일에다가 냉장고 자리는 한 자리예요. 네, 냉장고 자리는 한 자리고 이쪽에 지금 여기가 아일랜드가 하나 만들어질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제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선하고 이런 걸 뺀 걸 봐서는 그쵸. 이쪽에 아일랜드가 하나 만들어질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움직일 수 없는 타입일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러겠죠? 네. 자, 그리고 이쪽에 가스가 되어 있어요. 네. 쿡탑이 가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싱크볼도 좀 넉넉한 거 들어가 있고 이쪽 면이 한 면이 전부 다 조리대 공간. 조리대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자, 그리고 냉장고 자리가 좀 한 자리밖에 없는 거는 좀 아쉽긴 해요. 네. 예. 그리고 이 안쪽에 여기가 이제 마지막 여기가 2번 방. 사이즈가 이 길이가 많이 길더라고요. 3.2m 나올 것 같은데? 3.6. 3600 나오고요. 와. 이쪽이 2m60. 3번 방 빼고는 나머지 방들이 다 쓸모가 있어. 그리고 3번 방도 솔직히 얘기해서 전형적인 3번 방 크기인 거지 작지도 않아요. 딱 그 정도 크기. 네. 예. 그리고 이 방도 길게 나와서 솔직히 여기 붙박이장이나 이런 거 두시기도 좋고 아니면은 컴퓨터 두신다고 하시면 컴퓨터 두 대 이렇게 그렇죠, 두자고 그렇죠. 쓰시기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여기 다용도실인데요. 다용도실 보면은 여기가 좀 사선으로 이렇게 좀 꺾였어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보니까는 올렸을 네. 때 뭐 이 안쪽 편으로 해갖고 워시타워 두시거나 아니면 이쪽 편으로 워시타워 두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테라스라고 조그맣게 있는데 테라스라고 하기엔 좀 그래요. 이쪽으로 해갖고 요만한 화단 꾸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화단 꾸밀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옆으로도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이렇게 길다랗게 구조로 되어 있어갖고 화단을 꾸밀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남서양이니까는 채광이나 이런 거는 또 잘 들어옵니다. 1년에 12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티비. 자, 이렇게 오늘의 모든 공간 봤습니다. 이곳은 왕길동이라고 검단사거리역에 있는 곳인데요. 검단사거리역이 도보로 2분 거리, 그만큼 초역세권이에요. 네. 우리 또 역세권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만한 현장이 또 없어요. 그리고 우선은 3억이 안 남잖아요. 2억 후반대 초역세권에 그리고 인테리어가 후지지 않는 곳. 가성비 그만큼 괜찮게 잘 나왔고요. 뭐 주변에 역세권이다 보니까는 인프라 상당히 좋습니다. 초중고 다 가깝게 있고요. 그리고 마트 가깝게 위치해 있고 병원도 또 가깝게 위치해 있어요. 동일평수가 이 뒤편에 현장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또 3억 초중반대, 3억 중반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이 집은 2억 후반대 이 집이. 그리고 이거보다 큰 평수를 원하신다고 하시면은 네. 이거보다 많이 큰 평수가 있어요. 네. 예, 작은 방들이 다 3m 40. 예. 3분의 예. 2가 더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우선은 이 집보다 네. 큰 집을 원하신다고 하시면은 네. 이 영상 보시고 나서 위에 있는 번호 전화 주시면 되긴 해요. 알겠습니다. 이거보다 큰 집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좀 참고를 해주시고 이 집은 2억 후반에 그리고 3룸 그리고 화장실 두 개인 현장이고요. 조그맣게 테라스 있는 거는 보셨죠? 저거 조그맣게 있으니까는 저거 화분이나 화단 이렇게 꾸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요 위쪽에 있는 매물번호 보고 연락주세요. 저 너구리가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현장이 도움이 됐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하마TV 너구리는 또 다른 꿀매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